이 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세계 최대 반도체 도시로의 힘찬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특례시 승격과 함께 시민들은 추가로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본재산의 기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대상이 만 명가량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 본청의 한계곡이 신설되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4호급 부구청장을 추가로 임명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인허가 등 일부 민원 접수와 처리를 시에서 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인구 100만 명을 넘어 이번에 용인시와 함께 승격되는 지자체는 경기 고양과 수원, 경남 창원 등 모두 4곳,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관광단지를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등 핵심 업무 권한을 넘겨받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